65번. 자외선, 가시선, 분간법, 측정, 파장, 물질별 측정 방향성 중요하죠? 가장 긴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는 제가 교재에 이론에 보시면은 이제 자외선, 가시선, 분간법에서 이제 분간법 항목별로 정리를 할때 파장별로 뭐 400나노미터 파장, 뭐 500나노미터 파장, 그다음에 600 이상 요렇게 돼 있죠. 그 부분 여러분 중요하니까 봐 주셔야 돼요. 자, 보통 보면은 400대, 400나노미터 대 파장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노란색과 황색 계통이 많아요. 그래서 황색에서 어디로? 적갈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500대 나노미터 파장은 뭐가 맞냐면 이제 적색. 그러니까 황색에서 적갈색 갔다가 적색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00에서 800, 그러니까 6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청색 갑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흡수 파장이가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구리, 아연, 카드뮴, 크롬 있죠? 자, 구리는 440나노미터, 그래서 황갈색. 아연은 620이니까 청색. 카드뮴은 530, 그다음에 크롬은 540이에요. 그래서 가장 긴 거는 청색 계통의 아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자, 66번. 자, pH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유리 전극을 미리 정제수에 수시간 담가 둔다. 자, 요거는 우리 분석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요. 되게 깊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맞추기 힘든데 여러분이 pH 측정에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표준 용액에 따라서 어떤 표준 용액이 pH 얼마인지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웠잖아요. 수프 인붕 탄수 하면서 pH 이제 뭐 2, 4, 6, 9, 10 12, 이렇게 간다는 것까지 우리 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번에 보세요. 3번에 왔더니, 전극을 프탈산염 표준용액, 그러고 pH 얼마로 나와 있어요? 6.88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프탈산염은 pH 4고, 6.88인 거 누구예요? 인산염 표준용액이죠? 근데 지금 프탈산염이라고 해놓고, 지금 pH 6.88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죠? 표준용액,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용액, pH, 그것만 보셔도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볼게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알킬수은 분석 방법으로 빈칸에 알맞은 것을.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3년 이내에 한번 정도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알킬수은 화합물을 기억으로 추출, 뭘로? 뭘로 추출하나요? 네, 벤젠으로 추출합니다. 벤젠으로 추출해서,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니은의 선택적으로 뭐예요? L시스테인 용액으로 선택적으로 역추출하고 다시 벤젠으로 추출해서 GC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8번. 자, 요것도 엄청 세부적으로 나온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자, 유도 코일 상단으로부터 얼마 범위에서 측정하는가 그랬어요. 이거 15mm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이것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 69번. 자, 다이메틸 글리옥심으로 이용하여 정량하는 금속은 다이메틸 글리옥심 그러면은요, 이건 니켈이에요. 그래서 다이메틸 글리옥심 니켈.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럼 1번의 아연은 우리 진콘법 그러죠. 아연의 자외선 가시선 분간법은 진콘법. 그래서 여기는 진콘 시약 들어가죠. 그리고 pH 9인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망가는 망가는 특정 이제 시약은 기억하실 게 없고요. 구리 중요한 거 있죠. 뭐예요?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 그게 구리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자외선 가시선 분간법에서 각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금속이든 혹은 음이온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외선 가시선 분간법에서 어떤 시약으로 pH 얼마로 측정 파장 얼마로 그다음 색깔은 뭔지 그거 여러분 정리한 거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고 아연도 자주 나오고 구리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니켈은 다이메틸 글리옥심, 아연은 진콘, 그다음에 구리는 좀 길죠?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70번 이온 전극법에서 경막형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이온이 아닌 것을. 자, 이거는 요 표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극이 유리막 전극, 고체막 전극, 경막형 전극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유리막 전극이 3개.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경막형에 암모늄 이온, 그 다음에 NO2-, CN-. 그리고 고체막 전극이 7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막형 전극을 이용을 해서 측정 안 되는 거 누구예요? 1번이죠. 플로란데죠. 불소. 그래서 1번 정답.